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색했던 주식을 깊은 사색으로 대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사색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다. 이기는 투자 비법은 간단하다. 천재는 아니었지라도 사색가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기는 투자 비법은 간단하대요. 그게 왜 간단한 거죠? 이기는 투자 비법은 간단하대요. 왜 그런 거죠? 사색 후에 신중한 선택을 하면 꽝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잽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회장님 너무 잘 읽었어요. 그 잽싸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잽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기는 투자 비법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이기는 투자 비법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주식만. 잽싸게. 회장님 어떻게 해? 손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아까 우리 이렇게 딱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잽싸게 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말대로 정치적인죠. 무슨 순간적인 그런 게 있거든. 그거 그럴 때 샀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마냥 같지 않은데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원래 탄력성이 자꾸 누르면 나중에 서서히 또 그걸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인문학 저자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지금은 밤 11시입니다. 오늘 6시부터 CEO 인문학 중에서 특별히 오늘 돈의 인문학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대단히 반응이 좋았고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돈과 관련한 가장 쉽게 빠르게 부자 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마음에 와닿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꿈을 향해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 꿈을 말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늘 오늘도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서양 인문학이지만 오늘 강의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철학적 행동, 인성, 나눔, 인간 전체적인 융합을 설명하신 것 같아서 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의 책을 일일이 조금이지만은 훑어보는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책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 모든 게 돈으로 한번 생각하는